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도움이 되는 방법. 자, 의사 면담. 정말로 필요하죠. 의사와의 신뢰관계,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은 이런 의사를 찾을 수만 있으면 찾으시면 정말 좋아요. 가끔씩 가다 보면 의사분들 중에는 지금의 이 진료 시스템 하에서도 30분 진료를 자신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의사들이 있어요. 똑같은 건강보험료 받고 이 사람 돈 버는 거 포기한 거죠. 그냥. 그래서 무조건 30분 진료를 최소한 20분 진료, 20분 진료, 30분 진료를 하시는 의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의사를 만나면 복이에요. 그런데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 전체로 볼 때는 결국은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의사들이 최소한 20분 진료, 30분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돼요. 이제 그런 문제고. 그 시스템 누가 만드느냐? 의사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스스로 고쳐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안 고쳐내면 가족협회가 들어서 고치든 당사자협회가 들어서 고치든 스스로가 못 고치면 외부적인 힘이 고쳐야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의사 면담이 가장 약과 관련해서는 할 때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먹어라, 뭐 어째라, 어째라를 가족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무리 약 먹으라 하고 하는 것보다 의사가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잘 먹혀요. 의사가 당부하는 게 훨씬 잘 먹혀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가족분들이 주치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자 전문가가 권해야 될 내용은 전문가 보고 권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의사, 좋은 상담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약에 관한 의사가 했던 최고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치의를 만나는 게 필요하고 그 주치의하고 서로 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 면담이 잘 되는 게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 좋은 심리 상담자는 적절한 시점에 약물 치료를 권유합니다. 약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한테.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좋은 심리 상담자일수록 약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약에 대해서 답답해할 때 어느 정도 상담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의사한테 가서 다음에 면담할 때 의사 면담할 때 이런 점을 한번 물어봐라.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의사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코치를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교육, 약물 교육 이런 게 이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질병에 대한 이해, 책임감, 자기관리를 유도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누군가가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당사자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의사,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의사한테 믿고 맡기면 의사가 고쳐주겠지. 정말 막 약을 정말 처방을 잘해서 의사 말만 믿고 부지런히 약 먹으면 낫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가족, 당사자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비의 묘약을 찾아서 그래서 5년 세월, 10년 세월을 용하다는 의사 찾아다니는 가족분들, 당사자분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계속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약이 나한테 맞는 약을 못 찾아서 그렇다. 라고 맞는 약 찾으려고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막 누가 어느 의사가 좋다 하면 뭐 전국 어디든지 쫓아가죠. 쫓아가고 등등 하는데 제가 이제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병이 낫는 거는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자력과 타력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타력이거든요. 물론 약을 먹는 거는 내가 자의적으로 먹는 거지만 약이라고 하는 타력이 내 혼자 스스로 안 되는 거를 외부에서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이것도 필요한 거죠. 타력도 필요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타력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환경은 정부가 들어서 개선해주면 제일 좋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환경이라든지 뭘 해줄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거의 정신과 환자들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런데 장애인들 중에서도 가장 후순위예요. 다른 모든 장애 분야에서 가장 후순위예요. 법이 만들어지는 게 미국도 유럽도 장애인들한테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정신과 환자한테 그 동일한 법이 만들어지고 혜택이 주어지기까지 평균 20년 뒤쳐져요. 정신과가 제일 꼴찌예요. 꼴찌로 따라가는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 문제가 모든 정부 혜택을 받는 데에서 맨 꼴찌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뒤쳐지는데 그럼 왜 맨 꼴찌로 따라가느냐. 이 병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서 다들 숨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가족도 숨어서 자기 주장을 안 하고 당사자도 숨어서 자기 주장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은 다 나서서 자기 주장들을 해대니까 정부가 빨리 알아듣고 빨리 갔다가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뭐 우리가 뭐죠? 보채는 예,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준다고 정부도 그렇잖아요. 정부도 사방에서 손 내미는데 그 보채는 데 먼저 정책이 가게 돼 있는 거지 정신과는 아무도 안 보채잖아요. 가족들도 안 나서고 환자도 안 나서고 전문가도 안 나서고 조용한 분야라고요. 조용한 분야인데 정부가 어느새 이걸 들여다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게 그래서 이건 뭐 우리나라 가족들만의 잘못은 아니고 전 세계 공통현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맹꼴찌로 20년 뒤쳐져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야기 그래서 타력도 필요하고 자력도 필요하다 이야기인데 그게 정부가 환경을 바꿔주면 정말 좋고 안 되면 몇몇 가족들끼리라도 힘을 합해서 뭔가 우리한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내면 좋고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타력이에요. 가족분들이 도와서 부모님이 가정환경 바꿔주는 것도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타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이 들어가면 도움이 되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도움이 되고 다 이런 것이죠. 이런 건 다 타력이죠. 그래서 타력도 필요해요. 타력도 필요한데 결국은 타력과 자력이 병진이 돼야 하는데 당사자 스스로도 자신의 자력이 필요하고 가족분들도 자신의 자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받으시는 것도 자력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가족분들이 심리상담실에 와서 밀어넣기에 급급한 가족분들이 많아요. 환자를 저한테 상담받게 하면 우리 상담실에 상담받게 하면 환자가 좋아지겠지 해서 어찌됐거나 상담받게 하고 밀어넣으려고 하는 가족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1이라면 가족분이 하실 수 있는 게 10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자녀분을 저한테 상담받게 하거나 뭐 김재은 선생한테 상담받게 하거나 우리한테 상담받게 하려는 방법도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것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우리한테 그 방법을 배워서 본인이 직접 써먹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올린 동영상들 중에 심리 상담에 대해서 올린 동영상이 한 7-8편 정도 올려놨어요. 촛불 추천해서 쭉 보면 200번대 뒤에 있어요. 200몇십번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현병 조울증 전문 심리 상담자가 우리나라에 워낙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서 좀 기존에 상담하는 사람들,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 이 상담이 그렇게 어려운 상담이 아니다. 좀 배워서 좀 해라 해서 올려놨는데 그거는 상담자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런 시각과 관점에서 그런 태도로 당사자를 자녀를 대하면 자녀가 분명히 도움을 받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여튼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1이라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10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들이 중요하니까 가족분들이 그 자력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분들이 세월을 쭉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되면 이제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죠.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면 그 다음에 웬만한 상황이 와도 당황스럽질 않은 거예요. 다 이제 판단이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전문가한테 전화하고 쫓아가기에 급급하죠. 근데 내가 이제 스스로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 전문가한테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자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마찬가지 이야기가 환자, 우리 당사자들한테도 해당이 돼요. 뭐냐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1이라면 당사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10이에요. 그만큼 본인이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 당사자들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이후에 제가 자세히 강의하겠지만 짧게 매우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자면 이 크게 보자면 낳는 과정은 무너지는 과정과 일어서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무너지는 때가 이게 꼭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좋아지려면 무너지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는 겉보기에는 점점 더 못해지는 것 같은 과정이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무너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무너지느냐 바닥까지 간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로 정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 가는데 이 그러고 나서 그 여기에서 어떤 계기가 돼서 차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전환점이 되는 그 지점이 뭐냐 수용이거든요. 그 지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수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결국 내 인생이 엉망이 됐다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결국 병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예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도 내 자녀가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족분들이 볼 때도 정말로 한심한 이 상황이 됐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 당사자도 내가 어쩌다가 도대체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됐다. 내가 지금 이 지점에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하는 이게 수용이에요. 이 수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수용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수용을 했는 사람과 못했는 사람의 큰 차이는 수용이 딱 되는 순간에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그렇게 떼굴떼굴하고 억울해서 왜 떼굴떼굴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그러니까 고뇌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뇌가 고통 감수로 바뀌었다. 그 전에까지는 계속 고민하고 속 끓이는 거죠. 근데 그게 고통 감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달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이 딱 되는 순간에 수용이 딱 되면 어떤 현상이라면 당사자가 눈을 딱 떴는데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그렇게 마음이 시끄러웠는데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이 딱 되면 그 전에까지는 그렇게 계속 한숨만 나고 걱정이 됐는데 아휴 이제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적하니 놓이는 그래서 웬만한 거를 봐도 수용이 된 사람은 웬만한 거를 봐도 이제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래도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가 되기 시작하면 안 괜찮은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웬만한 게 다 그냥 괜찮아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속 끓일 일도 별로 없고 걱정할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가지고 달달 볶고 하던 게 이제 진짜로 하는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 상황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받아들이고 나면 그 변화가 뭐냐면 원망 생활이 감사 생활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망 생활이 감사 생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계속 원망하기에 바쁘고 탓하기에 바쁘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할 거리도 없고 탓할 거리도 없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까지는 병 중심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병과는 무관한 자아정체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병 중심적인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건 뭐 자신을 환자로 본다는 거예요. 병자. 병이 나아야 일을 하지. 나는 병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 병을 치료해야지 돼. 등등이 자기를 환자로 보고 자기를 남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못났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병중심적인 자아정체감이에요.
병과는 무관한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거죠. 당당해지는 거죠. 어 그래 난 망상 있어, 환청 있어, 조현병이야. 약 먹어. 그래서 뭐? 이게 병과는 무관한 자아정체감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도 나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이런 점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이 그게 뭐 있어? 그게 무슨 대수야? 나는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병과는 무관한 자아정체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수용이 되기 전까지를 지배하는 단어가 절망이라면 수용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희망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게 이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드린 이야기가 뭐 타력과 자력이잖아요. 결국은 자력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 나가시다 보면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공부해서 맞다라고 판단이 된 것은 실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결국은 어느 날인가 이렇게 자력이 서게 되고 자력이 서게 되면 이렇게 뭔가가 이제 정말로 진짜로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은데도 바뀐다고요.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병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 조현병에 걸린 것을 정말로 감사한다. 그 세월 동안 내가 약 먹고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부모님들도 내 자식이 조현병 걸린 거 정말로 감사한다. 결국은 내 인간 만들어주려고 그랬구나. 정말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안 그랬으면 내가 평생 죽는 날까지 멍청하게 살다가 죽었을 텐데 내가 이제 내가 산다는 게 뭔지 알았다. 이렇게 이제 부모, 자식, 그래서 감사하는, 병에 대해서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고요. 이 병을 앓는다니. 그래서 이 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타력과 자력이 있는데 타력에만 기대려 하지 말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력을 세우시려고 노력하고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자력을 세우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고 요새는 공부하기가 정말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인터넷, 유튜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옛날에 이게 없던 시절하고는 지금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외국 자료도 이제 구글 번역기 같은 거 가지고 찍으면 그냥 좀 틀리긴 하지만 엉성하지만 대강의 의미 파악은 할 수 있게 다 나와요. 그래서 외국 자료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외국 가족협회 올라있는 자료, 미국 남이 자료, 뭐 남이 또 미국 정부 홈페이지, 미국의 그 정부 샘사라고 있거든요. 샘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런 데 있는 자료들 보시고 하는 가족분들 많아요. 미국 샘사의 홈페이지만 있는 자료만 해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리커버리에 대한 이야기, 최신 지식들이 망라해서 미국 정부에서 딱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도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죠. 기본 정보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이제 충분히 공부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약을 먹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의사 면담, 심리 상담, 질병 교육 및 약물 교육 이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장기 주사제. 장기주사제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잊어버리고 잘 안 먹는다, 안 먹을라 해서 매일 먹일 때마다 고생한다 할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장기주사제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석 달에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많아졌더라고요. 뭐 제강 듣기로 한 30% 된다던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장기주사제 처방이 한 70%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8명이 장기 주사제로 이제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10명 중에 한 3명 이렇게 이제 장기 주사제가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주사제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 투약과 관련해서 많이들 하는 질문인데 몰래 속여서 먹인다. 주스에 몰래 타서 먹인다 하는데 참 웬만해서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죠. 하나를 몰래 속이게 되면 속여서 약을 먹이면 하나를 얻지만 반드시 잃는 게 있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당사자를 낫게 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는 서로의 솔직함이에요. 서로
전문가도 환자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려고 애를 써야 되고 가족들 안에서도 모든 부모 자녀 관계에서 솔직해야 되고 온 가족의 혈관에 솔직해야 되고 솔직함이라고 하는 게 강력한 치료제예요. 솔직할 때만이 궁극적으로 서로 신뢰관계가 생겨요. 진짜 믿음의 관계가 생겨요. 우리 당사자들의 기본 문제가 그거잖아요. 불신이잖아요. 불신, 의심, 끝없는 불신,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불신, 의심이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겠다. 신뢰가 되질 않는 거죠. 신뢰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말을 못 믿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믿을 수 있게 해줘야지만 신뢰는 결국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어느 날인가 마음에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우리한테 정말로 거짓말 죽어도 안 하겠다. 나는 반드시 솔직하게 말하겠다.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말하기가 어렵다.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든지. 하여튼 둘러대는 방식이 우리 당사자들한테 최고로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신뢰를 형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최고로 좋은 치료제는 무조건 솔직함입니다.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지금 당장 약안 먹는 애도 결국은 2년, 3년 몇 년 지나면 약 먹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몰래 속여서 먹이는 거는 이 솔직함이라고 하는 거를 결정적으로 해치기 때문에 나중에 몰래 속여서 먹였다는 걸 아는 순간에는 더더욱 파토난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여서 안 먹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설득하거나 애원해서 먹이는 방법도 있고 강압적으로 지시해서 먹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지가 스스로 약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알고 약에 대해서 알아서 스스로 먹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데 자 그럼 약을 안 먹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 안 먹으면 저거 재발할 게 뻔한데 어떤 면에서는 약을 죽어도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설득도 해보고 해도 안 먹으려고 하면 내버려 둬야 돼요. 재발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한 번 재발하고 두 번 재발하고 세 번 재발해보면 본인이 스스로 깨닫거든요. 아, 내 약 안 먹으니까 결국은 내가 재발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부모님이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강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이대로 두면 잘못하면 자살하겠다. 아무튼 잘못하면 칼로 누구 찌르겠다. 그때는 강제로 입원시키고 강제로 어떻게 하지만 아닌 경우는 지가 죽어도 약 안 먹으려면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심해지죠. 어느 날 드디어 사고 치죠. 뭔 사고를 칠지 모르지만 뭔 사고를 치면 그때 그걸 핑계로 건수로 입원시켜라. 본인이 나중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라도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입원시키십시오 하는 거죠. 건수, 적절한 기회가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원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건수가 그렇게 뭐 오래 안 걸려요. 보통 보면 제가 가족분들이 막 답답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약을 안 먹으려 하고 약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지금 계속 뭐 더 형편 없어지고 하루 종일 환청이고 뭐 하루 종일 횡설수설하고 저거 이거 어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지가 죽어도 약 안 먹으려면 내버려 두십시오. 건수 잡힙니다. 건수 잡힐 때 입원시키십시오 하면은 보통 한 서너 달 지나면 건수 잡히더라고요. 1년 가는 경우를 못 봤어요. 보통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막 하여튼 기회가 될 때까지 그렇지 않은데 건수가 안 잡혔는데 강제 입원시키면 이거 붙들고 10년 가는 애들도 있어요. 부모 원망이 나를 강제 입원시켰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치료 관련 유튜브 추천 동영상 간단히 읽고만 지나갈게요. 제가 올려둔 촛불 추천 50에 보면 정신장애인의 약물치료해서 이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최명기라고 박사님이 올리신 거고 그 다음 패밀리 링크 3과 그래서 요거는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교육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홍진표 교수가 올려둔 이런 동영상이 있고요. 기타 유튜브에 보면은 동영상들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 저도 이제 아직 정확히 판단이 안 돼서 우선 판단되는 거뭐요 정도는 충분히 좋은 자료입니다 정도 소개를 드립니다.